자, 20강 이그잼플부터 가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situational이라고 하면은 상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상황적이다? situational. 봅시다. something, 무언가야? in here and now. 여기, 지금에 있는 무언가가 만듭니다. 너를 mad, 화나게 만들어요. 자, 그 감정 그 자체는요, itself, 그 자체는. is tied라고 하면 묶여져 있습니다. 수동태고요. 그 감정 그 자체는 묶여 있는 건데요. to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그 상황에 묶여져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라면서 이놈이 꾸며줍니다. 네,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건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온 거는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것이 originate라고 하면은 뭐 기원하다라는 거고 in which라고 하면 in the situation이 되니까 여기서의 이것은 감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mad라는 그 화났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기원을 하는 거야. in 어디에서? 그 상황에서. 그치? 그러니까 문장이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냐. 덥지? 어떤 문장이었냐라면요. 얘의 원래 문장은 it, 아이고, 대문자 말고 소문자로 갑시다. 이것은요. originate 그 다음에 in the situation 이거였단 말이야. 그렇게 느꼈습니까? situation 자 이거죠. 오늘 윤호가 없는 바람에 자리가 너 때문에 편집해야 되잖아. 지금 얼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편집해줄게. 아니야. 그냥 지평이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니까 편집해줄게요. 뭘 아야 아는.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원래 문장은 이 문장에서 요 situation이, the situation이 which로 바뀌고요. 그리고 in which가 한 번에 앞으로 내려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in which it originates in, 아니 in이다. it originates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알겠죠? 그럼 모두 가능하다라는 걸까? 결국에는 which 다음에 it originate in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in which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요 originate in이라고 하는 게 뭐뭐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뭐로부터 나오다니까 모두 가능할까? 요 표현은 뭐랑도 같냐? results from도 가능하겠죠. in은 아니고요. result in은 아니죠. 뭐뭐를 기인하다라기보다 뭐뭐로부터 나오다라는 거니까 result from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말로 해줄게. which it results from 가능하겠죠. 이거를 result from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20번에 1입니다. 아, example. 그리고 뭐도 가능할까? 그러면 from which도 가능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from which it results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뭐는 안 돼? in which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다 따라오니 요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 살짝살짝 바꾸는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in which가 왜 안 되냐면은 in which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은 it results in이 되는 거잖아. 근데 result from을 해야 맞잖아. result in과 result from은 차이가 났잖아. 그지? result in은 무슨 뜻이야? 야기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럼 봐봐. 화는 뭐를 발생시켜? 상황을 발생시켜. 말이 안 되잖아. result from을 해야지만이 상황에서 화가 발생하는 거잖아. 이해돼? 지금 말로 했는데 이해돼요? 이거 진짜? 알겠죠? 그냥 아이 기억 안 나면 이렇게만 해. 기억 안 나면 그냥 그러니까 예, in which it
originates 아니면은 which it originates in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뭐야? from which it results 이렇게 알든가 알겠죠? 요렇게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그 자체는 이것이 나온 그 상황과 묶여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as long as 뭐뭐만큼 긴 아닙니다.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죠. 주어가 동사하는 한. 그럼 너가 남아 있어요. In that emotional situation. 그 감정적인 상황에 너가 머물러 있는 한. You are likely to stay. 너는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거의 다 비슷한 뜻이죠. 그럼 뭐 하는 경향이 높아요? Angry니까 화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That emotional situation이 다시 요 놈 받아주는 거죠. If you leave, 너가 만약에 떠난다면은 그 상황을 너가 떠난다면은요 반대가 사실이 됩니다. 반대가 사실이 된다라는 거는 너가 이제 앵그리한 상황에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문장 삽입으로 넣기도 좋겠죠. 그러나 너가 그 상황을 떠나면은 반대가 사실이 된다. 뭐 however 같은 거 넣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감정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요. 너가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그 상황으로부터 너가 move away면은 옮겨가다, 뭐 멀어지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자마자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지평이가 나한테 화를 나게 했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 맨날 뭐 그 윤호처럼 단어장도 안 해와, 맨날 윤호처럼 올인원도 안 해요, 맨날 윤호처럼 아직 교과서도 통과 못했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뭐 하겠어? 윤호 새끼 하면서 이걸 딱 들겠지. 그지? 딱 들어가지고 새끼 로이 새끼 이러면 하나다. 그랬을 때 아니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피와 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호 새끼 하면서 화가 났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윤호는 도망가면 되는 거야. 너가 도망가버리면 뭐야? 내가 널 잡으러 가겠지. 내가 널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해? 그 상황이 지금 일단은 벗어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막 예를 들면은 공간이 분리가 되고 이러면은 내가 막 너를 쫓아가다가 네가 더 빠르니까 내가 못 쫓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헉거리다가 이제 뭐 하겠어? 좀 더 머리를 좀 더 이렇게 식히는 거야. 씩씩거리다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씩씩거리다가 하다가 내가 너무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oving away라고 해서 문장이 제일 처음에 ing가 나왔는데요.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없는 걸 보니까 주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moving away, 멀어지는 겁니다. 뭐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prevent 단수 나오는 거고요.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it 다음에 from ing 나오면은 체크를 조금 해야겠죠.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수거죠. 무슨 뜻입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목적어 from ing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해석은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이 있고요. prevent랑 비슷한 뜻으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stop 있고요. 또 뭐 있을까? discourage 있고요. courage인데. rage. discourage도 있고요. 또 뭐도 있을까? 뭐 금지하다 이런 표현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prohibit 또는 inhibit 또는 뭐 ban 뭐 금지하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죠. keep도 가능하죠. 유명한 거. keep도 하나 쓰자. 여러 가지의 것들도 다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가 뭐 하는 것을 막냐면은 이것이 take 갖는 거야. hold of you면은 너의 hold를 이것이 갖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그럼 홀드라고 하는 거는 꽉 쥐고 있는 거지. 꽉 쥐고 한다라는 거를 의역하면 뭐야? 너에 대한 주도권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너에 대한 주도권을 take,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너를 약간 통제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주도권을 갖는 거니까 통제의 의미를 조금 더 갖고 있고요. 그럼 이것이 너를 통제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막아준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그렇죠. 감정이 되겠죠. 그 상황으로부터 나온 감정이 너를 통제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운슬러들은요, 종종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냐면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형은 S입니다. 명사형은 C이고요. Advice, Advise. 목적어에게 뭐 하라고 조언을 하냐면요, 어떠한 감정적인 거리를 조금 두라고 조언을 한다라는 거야. From 뭐로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둘까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배운 한 단어로 따지면 situation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 상황으로부터 감정적 거리를 조금 두라는 거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whatever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야. 근데 어떤 무엇이든지냐면은 그 무엇이든지 그들을 bothering, 짜증나게 하고 있는 무엇이든지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clients가 되겠죠. 그럼 고객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감정적 거리를 조금 가지라고 조언을 자주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one easy way, 하나의 쉬운 방법입니다. To do that, 그것을 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to do that, 그것을 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칭어는 항상 앞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을 하는 쉬운 방법. 앞에 문장은 카운슬러들, 상담사들은요, 보통 고객들한테 그들을 짜증나게 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감정적 거리를 조금 두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온 내용이 그것을 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이래. 그럼 그것을 하는 건 뭘까?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이 되겠죠. 되니? 그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좀 감정적 거리를 갖는 것. 그거 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요, 당연히 one way니까 easy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은요, 투부정사인데요, 부사가 가운데 껴있네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separate라고 하면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뭘 분리시키는 거냐면은 너 스스로를 그 소스, 뭐의 소스? 너의 화가 나온 근원으로부터 너 스스로를 격리, 지리적으로 격리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의 쉬운 방법이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지리적으로 격리를 시킨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윤호한테 개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윤호는? 도망가면 일단 이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주 써먹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부모님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집을 잠깐 나가. 집을 잠깐 나간 다음에, 어? 숙제를 안 했다? 아, 쉽지 않은데. 숙제를 안 했는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 좀 어려운데? 집으로? 근데 사실 숙제 안 했다고 제가 화를 내진 않죠. 그죠? 네, 여러분들 좀, 저는 기본적으로 잘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화를 잘안 내는데, 그게 뭐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야. 화를 내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인데, 몰라. 나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둘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첫 번째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요, 되게 엄청나게 너희들을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을 엄청나게 생각해서, 너희들 진짜 이거 안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말 들으려고 해서 화를 내는 거야. 뭐 조금이라도 듣게 하려고. 그런 게 되게 좋은 케이스가 있고. 하나의 케이스는 뭐야? 말안 들으면 그냥 화내는 거야. 나는 그건 진짜 안 좋은 케이스라고 봐. 그냥 화내. 안 들으면. 하라 그랬지? 이러면서 어떻게든 막 통합적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뭐 그거는 이제 당사자와 그 하는 사람만 압니다. 당사자. 그러니까 혼나는 사람과 혼내는 사람만이 알아. 아, 저 새끼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과 죽기는 내가 족같나?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구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아마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근데 저는 보통 화를 잘안 내요. 왜? 나는 이제 항상 회유합니다. 야, 안 하면은 네 손해인데, 계속. 근데 왜냐면은 약간 저는 제가 공부를 강압적으로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공부를 단한 번도 강압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하기 싫으면은 잠깐 안 했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랬어요. 근데 대부분 하기 싫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재수 없나요? 네? 좀 했어요. 좀 했는데,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에 공부를 좀 시작해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고, 따라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냥 하기 싫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딱내 눈에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너무 명확하게 멀어. 불평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생각만 해가지고, 딱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도 좀 한몫합니다. 저는 별로, 뭐랄까, 그냥, 해야 되면은 그냥 하는 성격이에요. 아니, 뭐, 어차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이러면서. 그냥 별로 불만이 별로 없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크면서 좀 불만이 많은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아, 학원이 왜 그러지? 뭐 이러면서. 불만이 좀 많은 식으로 바뀌었는데, 뭐, 어쨌든. 근데, 뭐, 고등학교의 가장 큰 미덕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여러분들 방법은 다 알아요. 그죠? 하냐 아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는 사람이 이겨요. 자.